호주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일단 위치가 어디랑도 먼 외딴 섬 같은 곳이에요. 비행기로 시드니에서 인천이 약 10시간 30분, 시드니에서 뉴욕은 21시간, 시드니에서 런던까지는 무려 2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호주랑 가까운 조금 규모가 있는 나라라고 하면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봐도 외딴 섬이지만 지질학적으로 호주는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칩니다. 이유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인데요. 지질학적으로 섬과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린란드 섬이거든요. 그린란드보다 작은데 다른 곳이랑 떨어져 있으면 섬, 그린란드 보다 크면 대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땅은 하나의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에 뉴기니 섬과 태즈메니아를 합치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리고 그 옆에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른 섬들을 다 합치면 오세아니아라고 불러요. 결론적으로 땅이 엄청 크다는 건데요. 땅 크기 순위로 치면 전 세계 여섯 번째입니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 다음이에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108위입니다. 그런데 땅이 이렇게 큰데 국토 대부분이 못 쓰는 땅이에요. 땅의 70% 이상이 사막이고 20%는 초원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나라 대부분의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호주 인구 90%가 호주 전체 면적 0.2%에 살고 있으니 말 다했죠. 그렇다고 인구가 많냐? 인구도 적습니다. 2600만 명, 우리나라 절반 숫자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캥거루 수가 더 많아요. 호주에 있는 캥거루가 5천만 마리 이상이거든요. 근데 캥거루가 태어난다고 출생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명한 기업도 거의 없습니다. 삼성, LG급, 심지어 우리가 호주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아웃백이나 어그 같은 브랜드도 미국에서 호주 느낌으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삽니다. 인구가 저렇게 작은데 전세계 GDP 순위 13위, 1인당 GDP로만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탑10 안에 듭니다. 심지어 호주 달러는 세계에서 통화 거래량이 다섯 번째입니다. US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다음이에요. 거기다 삶의 질도 높습니다. 멜버른 같은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꼽으면 항상 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호주 이민이나 유학은 물론이고 워킹 홀리데이도 많이 가죠.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이 높습니다. 시간당 2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호주는 사실 영국이 죄수들을 수용할 것이 없어 죄수들을 보내 만들어진 나라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호주의 국기를 보면 영국 연방의 일원임을 알리는 유니언 잭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뉴질랜드 국기예요. 솔직히 그냥 얼핏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 호주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무려 1600년대 초에 호주를 발견했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호주에서도 거의 사막으로 쓸모없는 땅인 북서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이 땅은 별 볼 일 없겠다 싶어 이후에도 호주에 큰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인 1770년 영국의 항해사이자 탐험가 그리고 군인 이었던 제임스 쿡 선장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동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를 영국에 돌아와 보고하게 되죠. 호주가 괜찮은 땅인 것 같긴 한데 호주와 영국의 거리는 지금 비행기로 가도 2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말 먼 거리죠.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는 호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집니다. 1783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식민지가 많은 영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독립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호주를 미국의 대체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영국은 어떻게 호주를 개발할까 고민하다 호주에 죄수들을 보내 이곳의 식민지 개발을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1788년 첫 죄수들이 보내지고 이후로 80여 년 동안 약 16만 명의 죄수들이 호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보내진 죄수들은 대부분은 경범죄를 지은 범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경제 사범같이 머리가 좋은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 죄수들은 호주를 개발해 나갑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다보니 호주가 생각보다 꿀인 겁니다. 이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호주가 완전 천연 자원의 나라거든요. 그러다 1850년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호주판 골드러시가 터지게 되죠. 이때 영국에서만 금을 캐러 온 게 아닌데요. 영국은 호주랑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중국인 노동자를 계약 이렇게 엄청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건 호주인들은 중국인들이 싫었나 봅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이때 아예 독립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호주는 1901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73여 년간을 White Australia Policy가 이름부터 직관적이네 백인 호주 주의를 법적으로 제정합니다. 어쨌건 아시아인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 거의 안 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백인도 영국 출신 말고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온 백인들은 또 차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호주의 중소도시 시골 이런 데 가면 백호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꽤 된다고 해요. 어쨌건 이 정책은 이후에 폐지됩니다. 사실 이 정책을 폐지시킨 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때문인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여기저기 휘잡고 다녔을 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형이 만든 그거 막기 전에 호주도 노렸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백인 호주주의만 이야기하고 사람을 받지 않은 호주였기 때문에 인구가 없는 게 국력에 치명적이라는 게 드러났죠. 결국 처음에는 영국 이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백인들에게 문을 엽니다. 전쟁이 끝나고는 위치상으로는 아시아 밑에 붙어 있는데 백호주의를 주장하다 보니 아시아 국가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무역이나 이런 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호주는 아시아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 할 수밖에 없었고 1973년 백호주의는 폐지됩니다. 지금도 나라 크기에 비해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다 받는 건 아니고 하이스킬드 워커, 의료, 금융, 이공계 이런 쪽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2000년대 넘어서 호주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다시 싫어하게 되었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부동산 쇼핑을 그렇게 해서 집값을 쫙 올렸다고 합니다. 2000년도 호주 평균 주택가격이 31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호주 평균 주택가격이 16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5배를 올려놨네요. 호주가 1인당 GDP가 6만 달러로 잘 사는 편에 속하는데도 결혼한 커플들이 1년에 12만 달러 번다고 해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뭐 이래서 6만 달러씩 모으면 집 사려면 예전엔 5년만 열심히 모으면 됐는데 지금은 27년 모아야 되는 거니 싫어할만 하네. 호주가 GDP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도 탐내는 호주산 소고기? 물론 소고기 맛있습니다. 호주 가면 농장 하나가 서울 크기만한 곳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냥 이런 초원에서 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자라는 거예요. 양들도 있고요. 그래서 호주 가면 제일 맛있는 게 스테이크라고 해요. 와인도 많죠. 특히 가성비 와인, 옐로우테일, 19크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소고기랑 와인을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호주의 총 수출에서 다 해봐야 3-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호주를 부자로 이끈 힘은 결국 자연에서 나오는 자원에 있습니다. 철광석이 일단 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합니다. 심지어 채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용이의 채굴 비용도 낮다고 해요.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파도파도 계속 나온다고 해요. 아마 호주가 곧 천연가스 채굴량 2위로 올라갈 정도라고 하니 말 다 했죠. 거기다 금도 나오지, 석탄도 나오지, 심지어 리튬은 세계 1위인데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리튬이 엄청 필요해졌어요. 여기다 관광 자원까지 엄청나죠. 시드니, 멜버른 같은 도시 말고도 브리즈번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알바 뽑는다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런 데들이 다 호주에 있어요. 거기다 남반구에 있어서 겨울과 여름이 반대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점이죠. 1월이 따뜻하기 때문에 많은 메이저 스포츠 대회 1년에 시작을 알리는 대회를 호주에서 진행합니다. 결국 호주가 잘 사는 이유는 사실 운빨. 총균세에 읽어보면 결국 문명 발달이 다 운빨이었다고 하잖아요. 호주도 뭐 운빨이지 뭐. 그래도 호주도 천연 자원으로 번 돈을 IT와 금융업으로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호주는 막대한 천연 자원이 있는데 임금이 비싸서 돈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식품이 발달해서 마트에서 장 봐서 집에서 해먹으면 싸고 밖에서 사먹으면 엄청 비싸다고 해요. 그리고 호주는 점차 주 4일 근무제를 나라 전체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야 이제 그럼 4일 출근 3일 주말인 건가? 현재 몇몇 회사들이 이를 시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 5일 근무를 할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고용주와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더 재미있는 건 일부 카지노에서도 포커 플레이어들도 주 35시간 이상 플레이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택하고 있는 탓인지 호주는 항상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정말 좋은지 아닌지는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직접 알아보고 올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하트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